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여긴 또 지금 몇 년생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연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게 밝혀질지는 한번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 MC스타 이양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네. 김프로님과 호영호재 하고 싶으신 우리 두 분. 어떻게 정리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네, 네. 끝났고 뭐 거의 네. 이제 나이 차이 없는 걸로.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네. 이제 우리 이양영 교수님의 강력한 주장이고요. 우리 김프로님은 이제 최소 5살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계신데 그건 이제 적당한 선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합의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 자, 오늘 미국 이야기가 좀 중요합니다. 네네. 일단 연준에서의 이런 메시지가 좀 나왔고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은 결과만 보면 네. 주식시장에서 크게 영향은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일단 보면은요. 네. 아마 이제 장중에 보면 약간의 좀 변동성은 우리가 있었다라고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건 잠시 좀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0.7% 떨어졌지만 나스닥은 한 0.2% 정도 네. 하락을 했고요. 유가도 좀 내리고 금값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 정도 되겠고요. 11개 섹터 사실 다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나마 또 이미 소비자는 소폭이나마 오늘 또 좀 뭐랄까요? 좀 강보합 정도? 강보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앞서 그 정리를 다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 오늘은 이제 그림을 몇 가지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딱 하나죠. 결국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는 딱 한 장으로 전 정리해봤는데요. 결국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다수는 결국 2024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2023년부터 금리는 한 두 번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강력히 시사했다라는 정도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사실 인플레이션도 오늘도 보면 상당히 애매한 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이제 워낙 김프로님이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오늘의 저도 이제 그 내용도 보고요. 저도 사실 그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한 거의 한 30분 정도 봤거든요. 라이브로 봤는데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영어 단어는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입니다. 토킹입니다. 토킹. 예. 네. 시켜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토킹 어바웃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끼리 말할 때도요. 그렇죠. 오늘 토킹 어바웃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중언부언 하셨을 정도로 네. 상당히 이제 변호사적 시각 뭐 이런 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그럼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 여기서부터 좀 핵심인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일시적인 것을 나중에 표현을 하긴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질문 나왔을 때 했지만 그 전에 보면 이거는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대비 금년에 인플레이션의 전망을 3.4%로 올렸거든요. 이것이 지난 3월에는 2.4%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위정자 입장, 그런 통화 당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토킹 어바웃을 많이 했다라는 정도. 토킹 어바웃을. 네, 그게 토킹은 아마 한 열댓 번은 썼을 것 같습니다. 토킹 어바웃을. 네. 토킹하셨죠? 할 것을 토크한 거라고 네. 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얘기죠. 하여튼 너무 길어서 우리가 못 알아듣지만 토킹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왔다. 토킹 어바웃 어바웃 토킹 이렇게. 네, 그런 네. 거죠. 이제 점도표를 사실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위원들이 찍는 겁니다.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뭐 숫자를 세죠. 그래서 오늘 그림을 한 장 딱 준비해봤는데요.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림인데 사실 이 기사에 그대로 들어가 보면 이제 라이브로 색깔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여주는 네. 오늘은 이제 정지 화면을 보여드리면 딱 요겁니다. 박스가 2020년도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린 2023년인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가 한 7개 정도였는데 이번에 13개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대세라 이거죠. 대세. 예, 예, 그리고 2022년은 한 30개밖에 없었는데 7개로 늘어났다. 라는 정도인데 사실 이게 상당히 이제 시사점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또 오늘 전직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아, 이거가 또 절대적인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아, 점도표에 대해서도. 네, 점도표라는 건 워낙 의견을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다수결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할 뿐이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9월에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10월에 또 반대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거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 늦게 보신 분들은 앞서 그 대표님 얘기하신 그 뉴스 3인가요? 뉴스 3? 뉴스 그걸 3. 다시 원하면 워낙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오늘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만 그림으로 딱 준비해봤는데요. 네. 오늘 하루에 있었던 보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약간 차이 났지만 아침은 괜찮았어요. 보라스 보합도 많이 갔었는데 꺾기 시작하는 시점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3시고 맞아, 새벽, 3시고 새벽 3시. 미국 시간 하면 딱 2시입니다. 2시요. 네. 딱 요 여기입니다. 2시부터 꺾기 시작해서 발표문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2차 하락을 하는 거가 약간 반등하는 거 2시 반입니다. 2시 반이 되겠고요. 막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이제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 하다가 또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약간 내렸지만 쉽게 보면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한 380포인트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10포인트 하락까지 멈췄다가 한 260 정도로 끝난. 근데 어쨌든 네. 저점은 아니었어요. 네, 저점은 아니었어요. 저점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잠시 후에 또 재미난 그림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 과거랑 약간 다른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매번 까먹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어땠는지 뭐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자주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알고 보면 1990년대 이후 보면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네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죠. 네 번밖에 가장 최근에 있었는 게 15년부터 올렸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세상이 끝날 것 같다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16년, 17년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특히 작년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 올해 시작하신 분은 금리 인상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던 분들이에요. 기준금리를요. 근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잘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그림이 1994년, 1999년, 2004년, 2015년에 금리가 인상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추세인데요. 그 시점에 평균적으로 그 시점이 딱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줄을 하나 걸어놨죠. 제가 왼쪽 중간에 보면. 아, 네, 세로 줄. 예, 네, 그 딱 세로 줄이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이 되겠고요. 네. 그 왼쪽을 보면 그 이전 12개월, 무슨 얘기냐, 12개월 전, 아. 점은, 요 점은, 그 제로죠, 제로고. 네. 그 다음은 또 12개월, 앞으로 그 이후 12개월, 또 12개월, 또 12개월인데요. 그림 보시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한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엄연하게 미국 시장 통계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퍼 인플레이션도 있고 테이퍼링도 있고 물가 상승도 있고 수많은 경고의 목소리가 쌓여 있고 넘쳐나고 네.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990년대 이후 보면 첫 금리 인상 전 12개월부터 첫 금리 인상까지요. 인상까지 9.5%가 올라갔고요. 아직은 가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요. 언제 첫 금리 인상이 우리 모르지만 네.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시점부터 금리 인상 후 12개월까지 더하면 18%가 올라갔고요. 24개월까지 보면 또 28%가 올라갔고 첫 마이너스 12부터요. 마이너스 12개월부터 플러스 36개월까지 보면 총 35.8%가 올라갔다는 그냥 평균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물론 금리가 엄청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일정 수준 처음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볼 일은 없다. 그러니까 경고는 목소리 많고 겁은 나지만 이건 그냥 핵심 그냥 통계다. 네. 팩트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 그림은 진짜 정말 미국의 통계가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약간 재미난 그림이 되겠는데요. 네. 제가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 보여드린 그림은 최근에요. 아시겠지만 버냉키 의장도 있었죠. 옐런 의장 있었죠. 그리고 이제 파울 의장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린스펀 의장 있었잖아요. 그 지금까지 포함해서 네 분의 의장이 FOMC 회의하는 결과 발표하는 날 있죠. 발표하는 날. 네. 그날 하루에 주가 어땠는지를 통계로 보여준 거. 아, 그래. 사실 이거 제가 어저께 재밌네. 출연했으면 어저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그럴 때는 그냥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바꿔드릴 테니까. 아, 그렇게까지야. 꼭 그런 게 있으면. 하여튼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근데 딱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 이건 하루짜리입니다. 앞서 그림 보여드린 거 오늘 하루짜리 보여드렸는데 이건 S&P 500인데요. 딱 이 시점이 그 붉은색으로 약간 색감이 좀 있는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딱 2시입니다. 항상 2시에 시작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요. 2시에 발표를 하고
2시 반부터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네. 2시 시점부터가 그렇게 됐고 요 줄 안에 거 있는 거가 딱 2시 반입니다. 컨퍼런스가 시작하는 시점이 딱 오후 2시 반인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은 제가 아예 표시해놔 평균은 그냥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게 평균이에요. 주가는 오히려 약간 플러스 났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났고 큰 움직임 그 시점에 차이가 없었는데 유독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 파울이네. 제롬 파울이 떨어졌는데 아. 물론 여기에는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고 특히 작년 제가 혼자 계산할 생각하기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좀 많이 떨어지면서 특히 저점이 종가가 저점이었어요. 평균이. 근데 네. 오늘도 보면 오늘 약간 달랐지만 좀 올랐고요. 재미난 거 보여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소위 아시잖아요. 헬리콥터맨이라고 불렸던 버냉크 의장은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죠. 이게 좀 재미난 통계들이 많다라 그래서 오늘 그냥 하나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제롬 파월 저 빨간 선이. 네네. 예, 제롬 파월 이제 저 임기가 한 10개월 뭐 내년 네. 2월 달까지잖아요. 내년 네네. 2월 달 연장이 되면은 네. 저 빨간 선은 분명히 반등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네. 저건 이제 트럼프 연간에 네. 트럼프한테 좀 개기면서 트럼프 그 트럼프의 압박을 좀 톤다운 시키는 그런 기자회견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었죠. 많이 그렇죠? 했었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네. 4년 동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 좀 썰렁한데 이런 성명을 많이 저 기자회견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아시겠지만 그 딱 취임하자마자 그 당시요. 네. 옐런 의장이 그, 그 웬만하면 저는 옐런이 그냥 재임하는 게 그 중임하는 게 관련돼 파이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했는데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말을 잘 안 듣는다 해서 엄청 또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점이었다고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잘한 거죠. 그때 네. 딱 그 뭐 시키는 대로 해서 내년 2월 달에 뭐 보나 말한데. 그러니까요. 버텨줘가지고 지금 네. 재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잖아요. 웬만하면 재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지난번이 네. 좀 이상했던 거 되겠고요. 네.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르 얘기는 이제 한번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오늘은 그래서 그나마 시장이 버틴 것은 빅테크가 중에서 플러스란 것들이 있던 집 있고 물론 떨어진 네. 것도 있는데요. 물론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강하게 사상 역할을 자주 기록했던 건 구글인데 오늘 좀 떨어졌어요. 반면에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건데요. 네. 애플이 오늘 소폭 올랐고요. 네. 최근에 한 일주일만 보면 아마존이 가장 강합니다. 아마존이 최근 8일 중에 6일 정도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오늘도 조금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마존과 더불어서 여하튼 온라인 쪽에 이런 쇼핑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업은 쇼피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쇼피파이. 쇼피파이는 이제 캐나다의 시가총액 1위 회사인데 네. 미국의 상 같이 상 미국에만 상장돼 있는데요. 네. 여하튼 이 쇼피파이 같은 것도 오늘 제법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좀 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약간 엇갈리는 모습. 테슬라는 뭐 강보합 정도였는데 뭐 최근에 이제 큰 의미는 별로 없다라고 그러니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도 이제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가인데 오늘은 그 대표님이 나 사상 최고가를 많이 우리나라 코스닥 갖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 저는 저 네. 저는 이제 한국 사상 최고가를 외치는 사람이고요. 네. 네. 교수님은 이제 미국 사상 최고가 로컬이에요. 저는 로컬. 네. 아, 로컬이요. 네. 로컬이에요. 아니, 로컬도 좋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실적을 바탕되는 건데 네. GDP가요. GDP가 2019년 4분기 GDP가 회복된 나라 있죠. 전 세계적인 7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그 하나가 한국이에요. 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폄하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지미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상 최고권 주식보다 올라갈 걸 자꾸 얘기해달라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랬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죠. 사상 최고가 지금 가는 게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근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근데 제 결론은 사상 최고가 그건 아닌 건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1989년 이후부터 20년 동안의 수치거든요. 1989년 이후니까 지금 30년이네요. 30년, 20년 전. 그렇죠. 30년의 역사인데요. 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위 그림이 위 그림이 있고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위는요. 사상 최고가 하는 날 주식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이후에요. 한 달 후에 0.28%가 더 올랐고요. 평균이죠. 3개월 후에 1%, 1년 후에는 9.9% 올라갔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55%에서 84%가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미디안 가격이 약간 다르지만 8.6%인데 어떤 우리가 쉽게 해서 9% 정도가 1년 후에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루 뭐 3개월, 6개월 이런 것이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사상 최고가에 샀어도. 네네네네. 그럼 이게 사상 최고가를 굳이 겁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상 최고가 난 말 말고 any day
어떤 나라 어느 하루에 아무 날이나 샀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S&P 500의 네. 30년의 통계를 보면 그게 네. 아래 그림이잖아요. 아래편인데요. 오히려 1개월, 3개월, 6개월은 조금 더 3개월까지 조금 더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0.78%, 2.18%가 한 달, 3개월 동안 올랐고요. 다만 1년 차이 보면 1년 보면 오히려 사상 최고가 더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확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84%와 79.4%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89년 이후에 30년의 통계인데 미국 주식은 꾸준하게 연평균 10% 정도 네. 올랐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건 사상 최고가 아니건 간에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 먼저 사는 그 사람이 그냥 제 표현은 장땡이라는 거죠. 그게 기본의 흐름이다. 네네. 그걸 보여준 통계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불쾌하셨나 봐요. 아 불쾌하신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이제 딱 갖고 와가지고 야 그냥 사상 최고가 하면 말을 듣고 사상 최고가에 따라 사란 말이야 이런 얘기시잖아. 저는 어떤 주식 투자를 있잖아요. 네. 주식 투자를 뭐 개별 종목도 다 좋은데 주식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 3%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못한 일을 가장 정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심이네 진심. 특히 시장에 앞서 이제 증권회사가 강할 때 잘 맞췄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있었지만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떨어질 때 되면 그렇게 잘 못 맞추는 거 왜냐하면 네. 떨어질 때 안 좋다는 의견을 잘 피하고 못합니다. 강할 때 잘 네. 맞춰요. 근데 보시면 3%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끌었냐고 저는 믿느냐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약할 때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전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나름 저희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도 바로 그런 점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3%는 그런 관점. 어려울 때 여러분들과 같이 했다는 거. 전 가장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약간 더 분위기를 좀 띄우겠습니다. 분위기를 네. 약간 원래 증시 격언에 신고에 따라 사라고 그러거든요. 신고가 나면 신고가 올타임 하이에 올타임 하이에 그런 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맞아요. 예.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오늘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면 탐니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네. 오늘 이분 얘기만 하면 뭐 얼추 될 것 같은데요. 네. 탐니가 단기적인 얘기를 워낙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얘기가 이번에도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지금 올해 6월 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워낙 6월 말까지 확률을 보면 80% 확률로 4,400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 스탁 이제 탑이라 얘기를 했는데 뭐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5% 올라가기가 쉽진 않은데 네. 맞출지 모르겠지만 이분 상당히 긍정 논자인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진짜 흥미로운 자료를 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준비해봤는데 인구 통계학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걸 자료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소위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모든 소비나 경제 이런 거에 프라임 에이지에 지금 막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참고적으로 보면 밀레니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많은 학자들은 다르지만 1981년부터 96년생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은 그 G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MG세대를 MZ세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그럼 주요 세대의 인구 피크를 기록한 후 주가는 좀 조정을 보였다는 게 이분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세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공황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트 무슨 그랜드파더 데이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모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끼었던 우리가 X세대. 예, X세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네. 밀레니얼 세대 있는데 항상 이 사람들의 인구가 꺾기 시작했을 때 깬것했을 때가 좀 주가가 고점이었고 약간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야, 굳이 이렇게 맞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인데 이번에 2020년에도 조정 보였잖아요. 네. 그것도 어찌 되면 이게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약간 꺾였던 거예요. 그럼 다음 꺾이는 게 언제냐면 2038년입니다.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가 그러니까 인구가 피크를 친다는 거죠. 이 전체 인구에서 소위 밀레니얼 세대 인구 네. 피크가 2038년 정도인데 그럼 그때까지 주식 시장이 물론 더 큰 틀에서는 가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가는 것은 그다음에 재미난 게 그 모든 세대들의 나이대가 네. 30살부터 48살 정도 되는 세대의 피크가 이를 때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중에서도 예를 들어 베이비 부모도 전후에 그 70년대 80년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도 다 그렇다는 건데 왜냐하면 30세부터 48세는
결혼도 하고요. 네. 직장에 가서 조금씩 자기가 지위를 찾아갈 수 있고 수익이 늘을 때죠. 수입도 늘어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러 가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경제활동하다 보니까 대출도 같이 늘어나고 대출이 늘어나니까 또 당연히 어찌되 보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 태어나서 이 그림은 그 다음 그림은 처음 봤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보면 그 특히 그중에서 베이비부머랑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의 소위 이 그림은 5년짜리 평균 대출 증가율입니다. 대출 증가율. 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그림 보시면 베이비부머 때 많이 한번 올라갔고요. 밀레니얼 세대가 정확하게 마이너스였다가 한 2020년 전후부터 지금 증가율이 플러스 나기 시작했어요. 네. 대출 증가율이죠. 근데 네. 이 대출 증가율이 이거 30에서 48세 되는 해가 2028년 언저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시기가 물론 제가 봐도 이거 억지로 그림 그림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래 그림이 소비자 물가 그 중에서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지금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너무나 흡사할 정도인데 사실 이게 참 이 그림을 보면서 2028년까지 특히 아주 강할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8년이면 네. 내가 60 몇 살이구나. 아 뭐. 아 나이 얘기는 그만하죠. 뭐 오늘 따뜻하네.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간단하게 요 두 페이지만 더 설명도 오늘 끝날 텐데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8년인데 남은 기간이 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번에 텀리도 얘기하고 이걸 또 좋아하는 뭐 캐시디 우드 같은 사람도 럭키 세븐 이어스라는 표현합니다 지금요. 럭키 세븐 이어스. 앞으로 7년 너무 운이 좋다는 거예요. 럭키 세븐 이어스 from 네. now on.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요. 럭키란 말은 럭키 세븐 이어스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요. 2018년부터 28년인데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전체 소비의 50%를 누가 한다? 밀레니얼이 한다는 겁니다. 78% 애를 누가 나? 얘네들이 낳는 거고요. 자동차 판매 44% 누가 해요? 얘네들이 하고요. 40%의 집 구매를 얘네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도 많이 일으킬 것이고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경기도 좋아진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이영영 교수님이 그 증권회사 영업을 하셨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요.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십니다. 네. 네, 우리나라 금융리서치의 어떻게 보면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죠. 뭐 제가 뭐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앞으로 2028년까지 연간 20% 오른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양반이 왜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 얘기를 네 가지로 다 마지막으로 정리했는데요. 네. 연준의 시장 친화 역할이 계속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관 투자가 지금 돈을 엄청 쌓아놓은 건 있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JP모건이나 일부 은행은 돈 좀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갖고 오지면 투자라든지 나누든지 심지어는 다른 은행에 지금 예금하라는 얘기까지 하는 정도가 일부 그런 그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는 그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 되겠고요. 여전히 침체기에서 오늘도 그런 제롬 파월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불안하다. 물론 경기는 반등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이제 막 반등하는 수준이다. 얘기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다시 한번 결론이 밀레니얼 세대의 프라임 에이지에 대한 진입이 지금 모든 거에 중심막이다. 그러면서 2038년까지 지금까지 보면 20%고 7년은요. 2038년까지는 기존의 시각이자 연 10% 정도 네. 꾸준히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한 거는 여러분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레포트를 요약된 거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세대는 그냥 패싱 됐네. 그죠? X세대요? 네. X세대는 그냥 훅 지나갔죠. 끝났지 뭐. 네. 우리 내가 X세대. 아, X세대세요? 65에서 80 아니에요, X가? 어, 그렇습니까? 어. 내가 저 7몇 때 되잖아. 한 65까지는 우리는 안 쳤었는데 65는 X세대라고 안 했는데 Z세대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Z세대 다음에? 네. 뭐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알파시대라고 투표라는 사람 알파? 네, 알파? 아 다시 시작이 이제 처음부터? 알파시대라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채 얘기보다는 네.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럭키 세븐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지금부터입니다. 럭키 네. 세븐. 이항영 교수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